말씀을 드렸다시피 피해자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된 거죠. 왜 이분들이 그 피해를 입어야 했는가?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미친놈을 길거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당했다. 그건 뭐 이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되죠. 자, 현실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이유는 있으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생각을 해보니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실의 범주를 넘어선 거죠. 이게 만약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가. 그런 의심에서 또 그런 또 궁금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게 된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, 이런 캐릭터들과 이런 상황들이 영화 속에 이렇게 담기게 된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.